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어디든 찾아뵐 예정입니다. 몇년 전부터 틈나는 대로 프로게이머, 크리에이터 직업인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엔 준비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설명했더니 대놓고 자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가장 좋았던 건 학생들의 취미와 생각을 먼저 경청하고 이후로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 학생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일화를 같이 자연스럽게 전하다 보면 학생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러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배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 대화의 흐름을 맞춰가며 직업 설명을 넘어 공동체 사회, 미디어 리터러시, 토론, 다양성의 중요성, 그리고 학폭 문제 등을 자연스레 녹여서 전달하고 소통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애초에 준비했던 내용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저의 역할은 정답을 강요하거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학생 스스로 새롭게 생각해볼 거리들을 던지며 판단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를 통해 저 또한 새롭게 배우는 점도 무척 많습니다. 정치도 이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준비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때에 따라 상황에 맞춰 시민들과의 쌍방 소통을 통한 효능감 전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유튜브 실시간을 하는 정치인들이 본인의 이야기 99%를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1% 정도 댓글 읽어주는 걸로 소통이 완벽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설령 1시간짜리 방송을 한다고 쳤을 때 내가 처음 준비해놨던 방향이랑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실시간을 통해 시민들이 요구하고 원하고 또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준비해놨던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쌍방 소통이 되고 다음에 계속해서 더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 효능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선 추후에 보다 더 자세히 생각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오늘날 유튜버,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전국 초중고에서 프로게이머, 크리에이터 강의 관련해서 불러만 주시면 무료라도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다만 무료 강의는 시장가를 망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에 청소년 대상으로 한 학교 강의에만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건 그간 제가 받은 과분한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라고도 생각하기에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고요. 이메일 주소를 통해 학교에서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율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지금 공정을 외치는 이준석의 이준잣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한마디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에 자격이 안 되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해서 많은 돈을 지원받았다. 한마디로 자격이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지원을 했냐? 이 자체가 특혜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에 대해서 주말 내내 영상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병역 의혹 영상을 내리자 실수로 이해한다 라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측에서 이런 의혹 제기 영상을 올렸었다가 영상을 내리니까 실수로 이해하겠다, 협치의 기조는 이어나가겠다라며 관대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은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졸업생은 애초에 지원 자격 자체가 없는데 병무청에서도 된다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된다 하고 검찰도 문제 없다라면 그것도 이준석만 된다면 그거야말로 특혜 아니냐? 국가기관이 왜 이준석만 된다고 하냐? 공정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이게 공정하다고 보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린 거랑 지금 특혜 의혹 제기되는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언론에서는 이렇게 위기감 느낀 민주당, 이준석 병역 특혜 의혹 키우려다 꼬리 내렸다. 이런 식으로 천지일보와 서울신문 등에선 이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적극 반박하자 유튜브 영상을 곧바로 삭제했다며 꼬리를 내렸다고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네티즌들은 기사가 지금 최신 반영이 안 됐다.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진행됐는데 민주당이 꼬리 내리긴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오전 방금 전에 김용민 의원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하인드를 직접 공개한 건데요. 국민의힘의 부탁으로 민주당에서 영상을 내려줬다는 거죠. 그걸 두고 마치 민주당에서 실수한 것처럼 말했다. 앞서 보셨듯이 민주당이 저렇게 실수를 했고 관대하게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의 부탁으로 영상을 내린 거라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식의 정치가 처음부터 큰 실망감을 준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참 많이 아팠나 보다며 민주당에선 김용민 의원의 최고위 발언을 짤방으로 만들어 올린 걸
국민의힘에서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부탁을 들어줬는데 이준석 대표는 마치 민주당이 실수했고 본인이 이해심이 많은 사람인 척한 거고, 당에서는 김영민 의원과 상의 없이 영상을 내렸지만 나름 정치적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비하인드 내막이고 직접 이걸 공개한 거죠. 아무튼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 매달 장학금 지급, 최고급 노트북 수여,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율이 실제로 3.6대 1이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는데 졸업생이 여기에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많이 긴장한 것 같다며 사실 지원서를 스스로 올린 것은 가장 초보적인 실수라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대응하라는 거고요. 언론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균형감을 갖춘 취지와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택적 궁금증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하는데, 앞서 보셨듯이 민주당이 뭐 꼬리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포털에 대부분 올라온 내용은 이준석 대표의 해명 위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정경심 교수님 땐 어땠습니까? 검찰의 일방적 주장, 한마디로 그들이 비난하는 지점을 따옴표를 따서 열심히 보도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고요. 실제로 고일석 대표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가장 초보적인 의문은 재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왜 졸업생이 지원을 했고 그리고 왜 선발을 했느냐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해명은 아주 심플하죠. 문의했더니 된다고 해서 졸업생 신분으로 그걸 적고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참 재미있는 문화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안 된다고 하지만 될지는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문의했더니 된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선발까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원도 안 했을 다른 졸업생 청년들은 뭐가 되냐는 겁니다. 공정위는 여러 개념과 척도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공개적인 룰을 지키는 거죠. 빨간불엔 멈추고 파란불엔 지나가고 허용하는 건 하고 허용하지 않는 건 하지 않는 게 룰이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상식인 거죠. 그런데 빨간불인데 물어보니 괜찮다 해서 그냥 지나가고 허용하지 않는 것도 물어보니 괜찮다 해서 그냥 하면 앞으로는 룰이 있어도 일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야 되고 룰이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걸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불공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준석 대표의 해명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는지 그 멘탈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다는 게 지금 고일석 대표의 주장입니다. 오죽하면 6월 18일 3일 전에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벌써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보니까 오늘 오전 방금 전 뉴스 공장에서도 해당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일파만파 퍼질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 윤석열 X파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측은 X파일에 대응 안하고 계획대로 대권 도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네티즌들도 꼭 대권 도전해라, 지금 아직은 아니다, 계속 힘을 내고 끝까지 달려라,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악재 터진 윤석열이 지지율 5.2%나 급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아무튼 연이은 악재로 30% 초중반대로 내려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보는 게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죠. 최재형 씨가 결국 이르면 이달 중 사퇴 후 대선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단독인데요. 이달 안에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정말 황당해서 뭐라 말이 안 나오죠. 아무튼 지금 윤석열은 여러모로 힘들어진 상황인데 여기에 최재형 씨가 마치 바톤 터치처럼 등장하려는 거 아닌지, 이에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저렇게 둘 다 나오는 것 자체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국민의힘과 이렇게 손발을 맞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대부분은 알고 있지 않냐, 누가 나와도 이번 대선은 이길 수 있다는 망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